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일부 또는 불로 발음되죠. 그리고 입구자가 들어간 부, 그리고 안일불, 안일미, 안일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부에 대해서 검색해 봤습니다. 안일부 또는 안일불이라고 발음이 되죠. 부수는 한일이네요. 자, 뜻을 보면 아니다를 비롯해서 아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부분 부정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특이하게 꽃받침, 꽃자루라는 뜻도 있네요. 자, 설명을 보면 상형문자로서 꽃의 시방 모양, 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지 않다, 아니다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고, 그 때문에 새가 날아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면 본뜬 글자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것 때문에 꽃자루, 꽃받침이라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리딕닷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자원자형은 이렇고요. 지금 형태와 갑골문 굽문 형태가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어떻게 시방이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봐도 뭐 그렇게 닮아 보이진 않고요. 설문의 자를 찾아보죠. 새가 날아가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네이버 사전에 설명되어 있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새로 보이진 않죠? 그리고 새가 날아가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이 글자가 되는지 알 수가 없죠. Chinese etymology에 보면 unclear orig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원이 확실치가 않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Possibly a root which is which has pulled up 이라고 되어 있어요. 뿌리인데 우리가 당긴 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의미는 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문에 보면 현재 거하고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갑골문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뿌리 모양으로 생겼죠. 지난번에 했던 한자 중에 요 단이라는 한자가 있었죠. 그것이 이런 갑골문에서 이런 모양인데 이것이 뿌리 모양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밑에가 뿌리고 위에가 싹이 올라온 모양이었죠. 거기에 이제 설립자가 이제 추가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뿌리 모양하고 갑골문에 나오는 부의 모양하고 아주 유사한 걸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설문해자에 나와 있는 새가 날아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 라든가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는 꽃의 시방을 뭐 상영한 것이다 라는 설명보다는 뿌리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뿌리는 땅속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일부라고 할 수가 있고 Chinese etymology에서 설명하는 대로 뿌리를 뽑아 보니까 별거 없더라 해서 안일부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있을 줄 알고 뽑아봤는데 뭐 무처럼 뭐 먹을 게 있으면 당근처럼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게 먹을 만한 게 없었다. 그래서 부정의 뜻이 됐을 수 있겠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옛날에는 나무를 많이 했잖아요. 땔감용으로. 그래서 나무를 베일 때는 뿌리 쪽은 뽑으면 안 된다. 그래야 또 자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뭐 뿌리를 뽑으면 안 된다는 부정의 뜻으로 쓰였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뿌리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 두 번째는 뿌리를 뽑고 나니 거기에 먹을 게 별로 없더라라는 부정. 세 번째는 뿌리를 뽑지 말라는 부정. 요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꽃의 시방이나 그 새가 날아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뿌리와 연관지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입구자가 들어간 안일부 또는 막힐비입니다. 부수는 입구자고요. 부수가 다르죠. 아까 부는 한일이 부수였고 이거는 입구자가 부예요. 그래서 아니다, 부정하다, 불가하다 뭐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형상문자라고 하고 뜻을 나타내는 입구와 음을 나타내는 부가 합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뭐 아니다, 아니다, 부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지 않다. 그래서 입구는 말을 나타낸다. 그럼 말과 관련된 것이라는 걸알수 있죠. 설문해자에 보면 뭐 부라고 뭐 똑같은 것이라고 써놨는데 설문해자 주에 보면 이렇게 써놨죠. 부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불연이다. 그러지 않다는 것을 하는 것이고, 요 부라는 것, 입구자가 들어간 부라는 것은 일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이라는 건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와 관련된 부정이 이제 입구자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안일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불이라는 뜻도 있고요. 부수는 활궁이네요. 뜻은 아니다, 말다, 근심하다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달러라는 뜻으로 몇 불이라고 쓰기도 하죠. 모양이 비슷한 데서 가져온 것 같고요. 끈으로 매어도 물건이 뒤로 젖히는 모양에 의하여 돌아온다는 뜻을 나타내며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설문해자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데 뭐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죠. 활공하고도 뭐별 그렇게 보이지 않고. 네이버 한자 사전에 찾아보니까 들교라고 나와요. 위로 들다, 모두 들다, 굽히다, 굴복시키다. 뭐 굽히다가 아까 네이버 사전에 설명했던 뜻과 약간 비슷해지려고 하는 게 있죠. 여기 보면 끈을 메어도 물건을 뒤로 젖히는 모양이니까 이제 이게 굽히다는 것과 좀 비슷하죠. Chinese etymology에 보면 probably a bundle of sticks tied togeth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not able to break them. 무슨 뜻이죠? 막대기들을 여러 개 한꺼번에 묶어서 한 묶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막대기 하나하나는 부러지지만 이런 건잘안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부러지지 않는다는 뜻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 부정의 뜻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죠. 이 설명이 네이버나 설문해자에 있는 설명보다는. 그럼 근문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뭐두개 가지고 여러 개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것을 이제 묶은 걸로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갑골문에서는 역시 뭐 근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묶은 거. 하나면 잘 부러지지만 두 개면 잘안 부러진다. 그러니까 두 개는 여러 개일 수 있다. 근데 마침 또 여러 개가 있네요. 근데 이거는 묶음 모양이니까 여러 개로 보기 어렵겠죠. 그냥 세로가 막대기라고 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두개 이상 나온 건 없습니다. 파자법이라고 했죠. 한자를 이제 나눠서 보는 것인데, 이게 활궁이라면, 이거는 화살이 되겠죠. 화살 두 개를 한꺼번에 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안일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적인 파자법이고, 원래는 여러 개를 묶었을 때잘안 부러진다. 이런 의미가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안일비는 지난 시간에 다뤘었는데, 복습 차원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부러진 날개여서 아니다라는, 날지 못한다는 아니다라는 뜻이 생겼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 보면 부러진 날개 모양인 것도 같죠. 뭐, 이렇게 보면 부러진 날개 같기도 하고,
부러진 날개이거나 아니면 날개를 접은 상태로 날지 않는 상태. 그래서 안일피, 날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안일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뜻은 아니다, 못하다 등이 있고, 여덟 번째 지지, 12지지 중에 여덟 번째 지지이죠. 나무의 끝의 가느다란 작은 가지 모양을 본뜬 글자로 나중에 분명하지 않다, 희미한 모양, 아직 하지 않다란 뜻이라고 합니다. 차이니스 에티몰로지에 봐도 A tree with new branches, buds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indicating something that has yet to arrive 라고 했어요. meaning future. 그래서 나무에 가지가 있고 새로 이제 싹이 나는데 싹이나 이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아직 자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아직이란 뜻이 부정어가 되었고 앞으로 자랄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할 때 미자가 이런 미자를 씁니다. 금문이나 그 앞골문에서도 현재의 글자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비슷한 뜻을 가진 다섯 개의 부정어를 배웠습니다. 각각의 용법에 맞게 쓴다는 것은 왕초보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요. 한문을 읽으면서 아, 이때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이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다섯 가지 부부불미비입니다. 자,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